두텁네요. 일반적으로 보고요리라 하면 지리로 부르는 탕을 생각하기 마련.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흔치 않은 곳인데요. 고구 자체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. 참복, 보라홍구라고 하는데 그건 참복이라고 그러고 뭐 까치복도 있고 밀복도 있고 밀복이죠. 네, 고기로는 밀복이 많습니다. 네. 쫄깃쫄깃하고요. 횟감으로는 참복, 탕이나 구이로는 밀복이 최고로 처진답니다.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일품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게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익었어요. 이때 먹어야 육즙이 쫙쫙 나오면서 부드럽게 돼요. 한 점 먹자마자 터지는 진실의 리액션. 아무래도 오늘 많이 먹겠다는 사인인 것 같죠? 말캉하면서도 쫄깃한 식감, 육즙과 기름의 완벽한 조화까지. 이걸 껍질 보일 거야. 공들여 구워낸 껍질의 맛은 어떨까요? 쫄깃한 게 찹쌀 때 구워 먹는 것 같아요. 그 정도 식감이 너무 많아요.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는 보고. 하지만 독보다 더 치명적인 게 맛이라는 이야기가 있죠. 그만큼 보고는 중독성이 강한데요. 보고 자체의 그 수분이 쫙 나오면서 맛을 쫙 끌어올려줘요. 근데 딱 씹으면 너무나 젤리처럼 부드럽게 녹아서 또 놀랍니다. 위에는 조금 뻑뻑해 보입니다. 근데 보기와 다릅니다. 굉장히 짧게 씹으면서 녹아내려요. 그리고 끝에 이 혀끝에 싹 감기는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. 이 집의 복구이는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단짝을 만나면 더욱 특별해집니다. 바로 상큼한 미나리 무침인데요. 미나리하고 같이 이렇게 무쳐야 무쳐 먹어야 진짜 최고입니다. 아삭아삭한 게 쫄깃쫄깃한 게. 그뿐인가요? 김치는 입맛을 돋울 뿐 아니라 복구이와 만나 맛의 시너지를 무한대로 끌어올려줍니다. 일반 생선 같으면은 구우면은 뭐랄까 좀 퍽퍽해서 이렇게 막 깨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깨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서 입에 딱 넣으면은 그냥 싹 녹아버려요. 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. 아, 전혀 이건 담백한 맛인데 이때 비린 생선이 아니에요. 여기에 숯불 향까지 입혀주니 입에서 순삭되는 건 시간 문제. 맛있네요. 마지막. 부분 자체가 뭐랄까 액기스라 그럴까? 함축된 그런 맛이 딱 나오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딱 마지막에 혀 끝에 나오는 그런 맛이 뭐랄까 감칠맛이 아주 좋아요. 사장님 밥 한 공기만 주세요. 미나리 좀 넣어주세요. 미나리 무침. 하얀 밥에다가 쌀밥에다가 이 미나리 무침 올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역시 배우신 분은 다릅니다. 이 집의 시그니처 반찬 미나리 무침은 향긋하면서도 아삭해 그야말로 밥도둑이라는데요. 복구이에 곁들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훌륭한 맛. 임 셰프가 이걸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. 그냥 맛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판을 벌였습니다. 이야, 미나리 킬러가 따로 없네요. 부드러우면서 아삭아삭해요. 이게 아주 미나리가 요즘에 최고잖아요.